오늘 그러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감 상황을 못 봐갖고 약간 떨어졌군요. 네. 아, 코스닥은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네, 뭐 사실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좋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있어서 뭐 오전 뭐 2,687포인트로 시작해서요. 장 중간에 뭐 저가로서는 2,684포인트까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9시 25분경에 뭐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낙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플러스 반전도 했습니다. 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군을 비롯해서 뭐 하이브리드 차 비중이 23.5%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뭐 바닥, 뭐 긍정적인 소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8일 만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때문에 투자 심리 우호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여전히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그 폭이 미미하고요. 또 선물은 순매수한 등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시장 코스피는 상승 반등의 잔중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운수 장비나 그다음에 철강, 금융, 화학, 운수 창고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고 9시 35분경 전에는 외국인 현물도 잠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도 잠시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 변수가 또 있었는데 이 프랑스 대선에서 현 마크롱 대통령이 28.1% 그리고 구구 성향의 르펜이 23.3%를 득표하면서 24일 결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만약에 이게 뭐 대표에서 떨어지고 프랑스 대선에서만 르펜이 올라오면은 르펜이라는 이 후보가 되게 우크라이나 쪽 푸틴하고 되게 친하대요. 르펜이? 예. 러시아. 예, 러시아 쪽하고 되게 친하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되게 친하기 때문에 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이슈가 좀 난해질 수 있는 그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학 관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그 마크롱 대통령이 28.1% 네. 극우 성향의 르펜이 23.3%를 득표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르펜 같은 경우는 15% 정도 수준에서 쫙 올라온 분위기였고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30%대에서 쭉 빠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이야기 됐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이슈가 좀 더 난해질 수 있던 분위기에서 결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 또 르펜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6월 의회 선거에서 이제 구구 정당의 의석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넘어서 유로존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오전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이 상당히 급하게 나오면서 코스닥은 하루 종일 좀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됐고요. 10시 반경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제한됐고 이후에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3월에 중국 물가가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CPI가 빠르게 급반등되면서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됐죠. PPI가 8.3%로 예상 8.1% 높게 나왔고 CPI도 1.5% 나오면서 예상 1.3%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12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데 글로벌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경계감이 상당히 좀 깊게 나타났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오전에 그 시간 외로 2.77%까지 올라오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가 됐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0.8%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 이제 급락 영향도 있었는데요. 뭐 미국 시장에서의 뭐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이슈도 다소 좀 부각된 하루였고 락다운에 대한 나비 효과 때문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전한테 본토보다는 중국 홍콩의 이제 H지수라든지 항셍테크 지수폭이 오전에 H지수는 3.5% 그리고 항셍테크는 마이너스 4.5%나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업종별로 보더라도 2차전지가 급락했고 비철금속도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락다운 장기화에 따른 뭐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미국의 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 유출이나 정책 여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상해에 있는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중국에서 철수를 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오전에 또 알려졌어요. 이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문제가 문제시되면서 미중에 대한 어떤 마찰이 부각됐다는 것이 또
일부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더군다나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7천여 명으로 신고치를 재차 경신했고 상하이 외에도 뭐 강저우시나 베이징시에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통제 강화가 이제 이슈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광저우나 뭐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도 사재기에 나서면서 다소 좀 공황 심리가 확대된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방역 기간이 다소 길어지니까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니오도 생산 중단을 발표를 또 했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뭐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은 해당 도시 락다운이 이제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네. 나왔고 3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다소 견조하긴 했지만 4월부터 가격 인상이라든지 락다운에 따른 수요 우려가 부각되면서 여기다 또 테슬라도 리콜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올해 그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 배경으로 좀 지목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오전 저점인 2684포인트를 장중에 다시 깨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 선물도 대규모로 이제 오후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 346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가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도 장중 96달러까지 다소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수요 부진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쳤고 또 미국의 중고차 가격 하락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전환됐죠.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외국인 기관은 오늘도 양시장 순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금융이나 기계, 철강, 자동차 업종은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자동차, 화학 업종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일부 엔터주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지수에 대한 낙폭이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CP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네.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네네.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국의 CP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가 나왔고요. 사실은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하나 도표를 갖고 왔는데 12일 발표되는 3월 미국의 CPI 컨센서스는 아마 8.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컨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대 최고치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빼고는 이제 네, 그렇죠. 최고로 네. 따지면. 그래서 이제 뭐 피크아웃이 언제냐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UBS가 어제 새벽에 하나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이번에 8.5 정도 찍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되게 UBS는 되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5를 찍고 난 다음에 피크아웃을 한다는 이게 분석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가 피크를 찍고 이렇게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 그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만하임 중고차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겁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지금 중고차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사실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두 달 연속 만하임 중고차 가격이 내렸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미국 중고차 가격이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으로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게 2020년 4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빠진 그 폭이 아마 최근 들어서는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 둔화라는 어떤 징후도 일부 이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CPI 구성 항목 중에 중고차 비중이 4%나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물가의 이 중고차 가격이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변수로 지켜지면서 12일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12일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오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 요 예측인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미국의 CPI 또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랑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오늘 이제 중국이 많이 물가가 올라간 게 보이니까 네. 이제 미국도 뭐 기대치 컨센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장에서는 좀 조정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IB들은 글로벌 IB들은 조금 2분기 정도의 피크아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중고차 지수가 급하게 빠진 걸 봐서는 영향을 받으면서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테마별로 뭐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강세 테마는 리오프닝이나 뭐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자원 개발이나 비료, 뭐 셰일가스 농업 이런 쪽인데요. 뭐 종유도 마찬가지고 요소수, 그다음에 통신, 철강, 뭐 여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약세는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빠졌고, 인터넷 대표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도 이제 워낙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악영향을 받았는데요. 우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9만 928명으로 48일 만에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검사 수가 좀 다소 적기 때문에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금을 감안하더라도 확인한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나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뭐 주류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시간도 좀 느려지니까 결국은 맥주나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기대가 가장 높은 게 주류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좋아지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엔터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JYP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쪽이고요.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라스베가스 공연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사업 확장에 대한 가속화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오늘도 좋았습니다. 네. 근데 좀 특징적으로 좀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오늘 세게 올라 게 한 종목이 있는데 인터로조라는 회사입니다. 인터 로조. 로조? 이게 이제 렌즈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클 렌즈. 예, 렌즈를 하는 회사예요. 네, 수지 렌즈. 네. 수지 렌즈라서. 수지 렌즈가 뭐예요? 광고를 수지가 해갖고 예전에. 아, 네. 그 수지, 미스 A 수지. 네네네. 네. 뭐 요즘에는 뭐 다른 걸그룹도 하고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인트로저 같은 경우는 뭐 클라레리라는 자체 브랜드도 있고 OEM, ODM을 합니다. 작년 매출이 1168억에 영업이익이 282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66%에 달해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 오히려 그 마스크로 나머지는 가리니까 서클 렌즈 같은 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렌즈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렌즈 시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수출 비중이 66%라서 아, 수출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매출액이 1450억에 영업이익이 380억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단도 작년 대비 한 35%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지금 알콘사 같은 글로벌 빅4 관련된 ODM도 많이 하면서 아시아 9개국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에서 원데이 컬러 렌즈나 뭐 그 기능성 제품, 원래 그 클리어 렌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 타입이 80%를 차지합니다. 유럽 렌즈에? 시장에서. 네. 예? 그 소재를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여태껏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유럽 시장을 진출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수출을 했는데, 네? 작년에 새롭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을 이제 만들면서 유럽이 80% 차지하는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에 수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이나 성장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신공장을 또 만들었는데 작년에 준공한 3공장이 현재 3개 라인 가동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라인 추가가 예정인데, 이게 왜 중요한 냐면 네. 이 렌즈 만드는 게 이게 되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게 높은 그런 사업이에요. 아, 사람이 수작업으로 들어가는 쪽 되게 많고. 아, 그 렌즈를? 네, 네. 렌즈 만들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그 3공장이 이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면서 네. 다소 이제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진율도 좀 높아질 수, 물론 뭐 수율 문제는 약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소 매출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 프리미엄급이거든요. 네, 네. 이게 유럽 시장에 전혀 진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알콘사를 포함한 글로벌 빅4 관련된 ODM을 본격적으로 작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정적인 매출 사이즈도 커진다는 점에서는 다소 조금은 이제 미용기기가 더불어서 네, 이 네, 네. 렌즈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로조 보시면서 조금 한번 체크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게, 요새 이제 최근에 올해 특히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인터로조가 이제 그 박 부장님 요약해준 자료에 보면 올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34.8% 정도 네.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소위 성장주라고 하면 뭐 1년에 뭐 7-80% 네. 혹은 뭐 두 배 뭐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불렀고, 그런 종목들이 뭐 밸류에이션이 50배가 되건 100배가 되건 개의치 않고 이제 매수가 이어졌었는데 네. 지난번에 김한진 박사님도 나오셔 갖고 비슷한 코멘트를 한번 주셨었는데, 올해 우리가 기대 찾아야 되는 성장주들은 1년에 뭐 두 배, 세 배 혹은 70% 이상 성장하는 이런 류의 주식들이 아니라 한 15에서 30% 내외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인터로조가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2022년 기준으로 PER 14배 정도 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뭐 70배, 100배 이런 거 말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 10배에서 10배 중반 정도. 10배짜리가 20배 되는 거. 혹은 7, 8배짜리가 15배 되는 거. 요런 류의 이제 성장주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코멘트를 그때 김한희 박사님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은 당연히 이익이 성장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소위 이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장세에서의 좀 종목 선택의 기준은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작년보다 좀 낮추되 네. 대신에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은 축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단적으로 인터로조가 오늘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고 이런 패턴들의 어쨌든 그 주식들이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종목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컬러렌즈가 사실 뭐 눈 동자 약간 더 크게 만드는 색깔을 약간 바꿔주는 건 별로 큰 차이 있나 싶은데 막상 보면 차이가 이게 많이 나더라고요. 네. 경험담이십니까?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서 봤습니까?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컬러렌즈는 이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이제. 네. 아니 우리 저 부장님은 혹시 컬러렌즈는 안 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건 안 껴봤어요. 지금 댓글창에 그렇지 않아도 네. 컬러렌즈도 하신 거 아니냐고 질문이 많아요. 탐방은 가봤죠. 아, 탐방은 가보셨고. 네, 탐방은 가봅니다. 가보는데 네. 회사가 어쨌든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와서 뭐 일부 개인 투자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변화하는 모습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컨텐츠 쪽은 어땠습니까?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중국 방영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뭐 오늘 저녁부터 방영한다고 그 동영상 사이트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비리비리라고. 아, 비리비리 하죠. 예, 예. 네. 거기서 일단 뭐 올해 그 들어서 중국에서 방영된 8번째 한국 드라마인데 과거에 지금 그 4인당 빛의 일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중국에서 방영이 됐는데 이건 한암령 이전에 중국 시민을 받은 작품이라서 이제 좀 논외로 하더라도 3월부터 방영된 최근에 7편 드라마는 거의 다 올해 광전총국의 시민을 통과한 작품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 최근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최근에 비교적 최근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TVN의 Bad and Crazy라든지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그리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이태원 클라스 등 다수 작품이 중국 시민 통과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또 심의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향 컨텐츠가 물꼬를 이렇게 튀게 되면은 뭐 최근 5년간이죠. 17년부터 21년간 방영되지 못한 구작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유효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IP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고 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 등이 상대적으로 단기의 이익 레버리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극장 티켓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네. CGTV도 마찬가지고 티켓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극장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IP 관련된 뭐 작품 제작을 늘리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하도급 받아서 이제 제작을 했던 뭐 이런 중소형 제작사 기획사들이 이제 네. IP를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하면서 이제 작품을 늘리고 있죠. 뭐 사만 네트워크스나 A스토리, 뭐 뉴 레몽레인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좀 들썩일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될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뭐 4인당 빛의 일기를 포함해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든지 뭐 또 오해영, 2년 왕후의 남자,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뭐 이런 뭐 드라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최근작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탁프레님이 네. 아직은 저 조용하시네요. 아, 아니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네. 네, 네, 네. 잘 청원하실 거 없고. 네, 네. 근데 탄산 충전 중 지금. 네. 아니 뭐 충전 아니고 방전돼 가지고. 네. 탄산 방전. 제이콘이 이제 조만간 드라마들이 이제 나올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제이콘이 사실은 드라마의 어떤 퀄리티나 흥행성이 제일 좋아요 올해. 아, 제이콘 컨텐츠. 네, 글로벌 OTT랑도 좀 가장 네, 그 네, 네. 이제 그 편성이 가장 높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이제 숫자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편성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숫자가 안 나온다. 그렇죠. 네, 당장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 어떤 이익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극장에서 너무 많이 좀 손실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도 이제 좀 뜯어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이콘이 이제 되게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밑단의 이제 제작사들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M&A를 하면 영어권 상각이라는 이슈가 언제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저는 매우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들도 그게 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뭐 중장기로 뭐 우상향을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수리생 이런 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구작들을 판매하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콘텐츠들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떤 모멘텀은 조금 제한적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예상보다 많이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 중국 수출할 때? 네네. 구작들은 뭐냐면 이미 다 아, 기본적으로 좀 돌았고 그렇죠. 많이 네. 시간이 지났고 해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그럼 모멘텀은 어디서 나오냐? 만약에 지금 넷플릭스처럼 동시 상영을 한다 중국에서 그러면 아마 주가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가 아마 최대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 동시 상영은 아직은 감지는 안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건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구작들이 쫙 풀리고 이제 그걸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자유롭게 간다 싶으면 이제 신작들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구작들 팔리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이 엄청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사들 실적이 엄청 좋겠는데라는 큰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해운 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세계 5위 광저우항 봉쇄 우려 때문에 뭐 물류비 상승 전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상해항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가 지금 코로나 19 확산을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봉쇄하고 전원 핵산 검사 착수한다라고 이제 외신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광저우 같은 경우는 뭐 광둥성에서도 선전과 함께 허브 중심지로 꼽히고요. 한 3만 개 정도의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투자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선 4위 그리고 세계에는 5위 컨테이너항인 광저우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류 이슈가 다소 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광저우항 같은 경우는 뭐 봉쇄 당시에 컨테이너 체류 시간이 평균 5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었고 당시에 글로벌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물류비 상승 전망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한해운을 포함한 뭐 펜오션이라든지 한솔로지틱스 그다음에 KCTC 등 뭐 중소형주도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올랐는데요. 중국 쪽에 여전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갈지 좀 보여야 지켜봐야 되는데 일부에서 한 3주차 정도 되면은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판단할 가름이 생긴다고 하니까 4월 정도에 뭐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섹터 보기 전에 참 드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탁프로님의 팬 99 분께서 무려 30만 원의 슈퍼챗을 3만 원 아니고 3만 원 아니고 3, 깜짝 놀랐습니다. 3천 원 아니고 부악 네, 30만 감사합니다 나이트님. 네. 아 정말 탁프로님 팬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 대표님 얼굴이 많이 좋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야, 뭐 저한테 원은... 보너스 들어온 건 없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네, 그런 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시지 뭐야 저거. 네네. 아, 고맙습니다. 30분 어우 CG 좋다. 꽃가루도 날리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또 뭐 메타버스예요? 뭐 네네네. 아 이게 또 스페셜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자본주의형 CG 아닌가요? 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리고 자동차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현대기아가 올 1분기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사상 첫 20%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올해 1월에서 3월 내수 시장에서 총 27만 3,762대 판매가 됐고, 이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가 6만 4,417대 판매. 그래서 비중이 23.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이 지표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지난해 1분기 친환경차 판매가 4만 4,574대. 그중에 그 친환경차 비중 14.1%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그리고 비중은 9.4%나 비중이 굉장히 올라왔죠. 그래서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2만 2,768대로 같은 기간 작년 비해서 8,925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면서 뭐 현대 기아 좋았는데 특히 기아 쪽이 좀 더 점수가 좋았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2분기 숫자도 기아 쪽이 조금 더 점수를 좀 주는 모양인데 뉴욕타임즈에서 뭐 현대차가 전기차 산업의 다크호스라고 또 일컬으면서 테슬라의 대연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보도도 뉴욕타임즈에서도 나왔던 것도 오전에 좀 한몫을 했고요. 그 1분기 실적이 지난번에 한번 그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 하회할 수는 있겠지만 우려 대비 양호하다는 것과 2분기가 1분기 대비로도 또 좋아진다는 부분. 그 최근에 보면은 인센티브가 하락하고 있고 제품 믹스가 계속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다소 조금은 실적을 우려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급격하게 뭐 자동차 업종이 반등 준다기보다는 악재가 대부분 또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5.5배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악재보다는 다소 좀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주가 수준까지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외 또 어떤 섹터들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네, 역시 뭐 전쟁 관련된 쪽이 자원 개발 쪽이죠. 뭐 EU가 러시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안 합의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뭐 EU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합의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EU 회원국이 석탄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규모로 봐서는 연간 5조 3,230억 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고요. 8월부터 러시아산 관련된 석탄 수입을 전면 중지하기로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자원 개발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뭐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 뭐 넥스트 BT, GS 등 이렇게 주가들이 좋았는데 특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아디의 쌍용차 인수 참여설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KPF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칼라만탄 섬에 석탄 광산 개발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소 좀 이 부분도 부각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 계절 관련된 뭐 계절만 되면 어떤 계절만 되면 뜨고 어떤 계절 되면 지고 뭐 이런 저기 회사들도 있죠.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기온이 뭐 최고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름 관련된 수혜주로 뭐 에어컨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업계도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유통 가전업계에 따르면은 뭐 기상청이 지난 2월달에 올해 여름 기후 전망에서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5, 6월까지 다소 좀 쌀쌀했던 날씨가 기억이 나는데 에어컨 판매량이 그래서 좀 저조했었고요. 7, 8월에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면서 사실 에어컨 설치가 굉장히 대란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에어컨을 굉장히 오랜만에 바꿨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란이었는데요. 아, 예약하시고 한참 걸리는군요. 네, 작년에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에어컨 설치 기사님께서 너무 이제 이 그 뭐죠? 이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의 뭐 몇 주, 한 달 이렇게 기다려야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도 투자 관점에서 다 이렇게 설치하신 거죠? 아니요, 더워서 바꿨습니다. 가정생활 관점에서. 네. 아, 이건 가정입니까? 네. 가정의 평화를 네, 위해서. 굉장히 한 15년 만에 에어컨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뭐 너무 더워서 바꿨는데 뭐 필터도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최신형이네요, 최신형. 네, 최신형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비싸죠, 요즘에. 굉장히 에어컨은. 비싸더라고요. 스마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러니까 정말 비쌉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요? 예, 제가 예전에 샀던 그 이전에 쓰던 에어컨이 한 100, 한 2, 30 정도 줬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 에어컨 이래가지고 500만 원, 뭐 40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전이 이렇게 비싼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이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네네, 에어컨 가격이 스탠드형으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비싸.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뭐 네. 위네아 쪽으로 내려가거나 약간 그러면 조금 저가형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이나 LG 가전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그럼 뭐 되는데 그게? 뭐 음성 제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 쓰지는 않죠 사실은. 음성 제어해서 뭐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그냥 누르면 되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에어컨 그거 끊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아, 그러나 음성 제어. 네. 음성 제어가 네. 요즘 필수죠. 네. 네. 요즘 에어컨 누가 씁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앱으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내가 한 15분 아. 20분 전에 미리 켜 놓으면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예. 그 앱으로 제어를 해서 미리 켜 놓으면 들어갔을 때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도 기능도 있고요. 뭐 네,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 기능은 뭐 무조건 있어야지. 이게 보통 이게 계절성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중에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벤트 드리븐은 소위 뭐 실적이나 혹은 뭐 이런 펀더멘탈이랑 좀 별개로 어떤 예정된 사건이 있을 때 네.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좀 미리 주식을 샀다가 음흠. 그 이벤트가 실제 벌어졌을 때 이제 차익실현하고 이제 나가는 좀 기술적인 뭐 이런 그 매매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제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하실 때는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하신 주식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분명히 여름 계절주로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갔는데 장기 투자로 물려갖고
분명 여름에 끝냈어야 되는 거를 이제 가을 여름. 겨울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그 다음 여름까지 굉장히 좀 긴 고난의 행군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좀 계절성을 활용한 뭐 이벤트 드리븐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내자. 작년에 그 창문에 다는 에어컨 이게 좀 한참 유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죠. 1인용 가정에서 네, 많이 고시원 같은 데 많이 산다고. 그것도 혹시 포트 있으십니까? 아니 작년에 제가 그래서 샀던 기억이 좀 있어요. 아. 네, 샀다 물론 이제 팔았는데. 지금도 밑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유의할 것은 뭐냐면은. 네.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품 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방도 한 개 사야 되고 네. 뭐 백화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전 TV 다 샀는데 최근에 글로벌 자금은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로 네. 이동을 하는 거죠. 상품 쪽에 갔던 돈들이 서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 쪽과 관련된 쪽에 대한 주가가 그렇게 막 계속 끌고 나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가 잘 팔리더라 이것 가지고는 다소 좀 최근에 1, 2년 뭐 이 부분하고는 좀 올해는 조금 실적단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작년에 얼핏 기억나는 파세코였습니다. 오늘 파세코. 뭐 시장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계절성이 네. 움직였고 저는 뭐 사실 보지도 않는 종목이긴 한데 뭐 지금 쓰신 거 위니아 딤체 되게 오랜만에 봐봤어요.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게 움직일까? 이제 저는 항상 그 언제나 왜 그럴까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랬을까 오늘? 네. 보면은 오늘 장이 오늘 코스닥이 아마 시총 30위권이 거의 다 빠졌을 겁니다. 아마 클래시스 정도 빼놓고는 제가 되게 드문 날이에요. 1위부터 27위까지 아마 그랬을 건데 28위가 28위입니다. 28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싹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 밀리기는 정말 급락하는 장 아니면 힘든데 오늘 정말 시장에 좀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좋았던 것들을 좀 차익실현했는데 네. 이제 뭘 살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자동차가 그래도 아직 좀 주가가 덜 갔고 1분기 어닝이 좀 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부터 좀 좋은 뉴스 그런 거를 좀 일부 반응을 했던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금융주랑 리오프닝인데 사실은 식상한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네, 네. 그만큼 오늘은 뭔가 참가자들이 좀 수동적으로 움직였다고 저는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형 이런 것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이제 저는 그래요. 전기차를 오늘 많이 빠져서 좀 문의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 그동안 너무 좋긴 했어요. 그저 한 달 정도 이제 성장주 중에서 그나마 잘 갖고 좋았던 섹터인데 이제 사실은 뭐 테슬라도 좀 조정을 받았고 뭐 그러면서 좀 차익실현 나왔는데 차익실현 치고는 오늘 세게 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성장주 안에서도 굉장히 로테이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진작부터 며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닝스가 좀 부진한 상황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를 많이 이제 매매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본인이 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정말 요즘에 좀 개인분들 많이 사셨는데 조정을 네. 봤는데 사실은 1분기 숫자를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시고 저는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금 약간의 톤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일회성으로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제 네이버는 좀 이제 이커머스가 조금 그로스 자체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카카오도 사실은 4분기 실적 때는 분명히 톡비즈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요즘 분위기는 약간 톡비즈도 조금 약간 슬로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랑은 커뮤니케이션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네이버 카카오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년 봄 가을 되면 항상 올해 역대급 더위 예상. 그런 얘기 항상 나와요. 겨울에도 그렇죠. 역대급 황사, 역대급 더위, 맞아. 네. 역대급 추위. 건조, 네. 역대급 추위.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매년 더우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절성이라는 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오늘 잘 괜찮았죠? 이 정도면 잘 막은 예, 겁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되게 분위기는 안 좋았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 2차 전지 안 좋았고. 네, 뭐 급락을 또 하다 보니까 뭐 오늘 많이 오른 게 뭐 대부분 말씀 안 드렸지만 통신, 뭐 금융,
석토 이런 철강 이런 종목들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체감적으로 봐선 되게 많이 빠진 네. 날로 좀 느껴지실 거고 되게 힘들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다른 분위기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네.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